이것도 갖다 놓고. 우선은 이 안두이라는 사람의 프로필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오늘 10월 23일 안두희 피살 사건. 원래는 그 평안북도 용천 출신이었대요. 용천이라는 곳이 있어. 근데 1917년 용천 출생이었어. 그런데 이 안두희는 그 일본에서 유학을 해요. 그러니까 1934년에 고졸. 근데 고등학교까지를 평양에서 다녀요. 평양에서 다니고 여기서 일본 유학을 가요. 그래서 원래는 그 명치대학교로 갔어. 메이지 대학교. 근데 법대를 중퇴를 해요. 그리고 1939년에 중국으로 가서 장사를 해. 그러니까 일본 출신의 징용을 가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안두희는. 그러니까 그 일본은 뭐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주국 군인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 안두희 같은 경우는 이 법학과를 중퇴한 이유가요. 징용을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중국으로 도망을 간 거야. 자, 그리고 광복을 한 뒤에는 당연히 용천으로 돌아갔겠죠, 고향으로. 그런데 1947년 월남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산주의 정권에서 살지는 않겠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우익 단체 활동을 했고, 1948년 육군사관학교 특팔기, 특별팔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당시 이제 특별 기수여가지고 사관학교를 1년 만에 졸업을 해요. 왜냐면 이 안두희는 그 일본에서 법학과를 중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위 임관을 했는데 1949년 6월 26일 안두희는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안두희의 인생은 꼬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두희가 원래 한국 독립당에 입당을 하게 된 계기는 그 김학규가 김구에게 안두희를 소개했기 때문이었어요. 네, 웅냄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한독당에 있었는데 배신을 하고 김구를 죽인 거야. 일설에 의하면 이 작전은 이승만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 이날 백범 선생을 암살을 했어요. 네, 저 지금 생방송이에요. 백범 선생을 암살했는데 나름 그래도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민족 지도자 백범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범 선생의 장례는 국장은 아니고 국민장으로 치러져요. 국민장으로 치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정서는 누가 김구 선생님을 죽인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자. 그래서 이제 안두이가 그 잡혀요. 그 특무대로 끌려가. 그래서 원래 안두이는 처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종신형. 그런데 이세달 만에 감형이 돼요. 15년형으로. 그래서 이게 이승만이 그 15년형으로 줄인 거 아니냐. 그런 배후에 그런 의혹이 좀 제기될 때가 있어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15년형으로 감형이 됐는데, 여기서 1950년 한국전쟁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터지면서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져요. 6월 27일에. 왜냐면, 정부가 이때 서울을 포기하고 정부를 대전으로 옮겨요. 대전 옮기는데, 그, 형량을 받고 있던 죄수들을 전부, 전쟁이 났으니까, 그, 군대에 투입을 시키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전쟁에 투입이 돼요. 투입되는데, 이제, 그래서, 안두희 같은 경우는, 이, 원래 육군 소위였잖아요. 그래서, 포병 장교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이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이, 뭐냐, 이 남아있던 15년형도 모두 없어지고 복권이 돼. 채팅방에서 김구가 일본 상인을 헌병으로 오해하고 죽인 건 17세 소년을 죽인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헌병으로 오해하고 죽인 것그 일본 군인의 표식이 있었어요. 그 변장해서 그 죽인 사람은. 하지만 그 명성황후를 칼로 찌른 그 장본인은 아니었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징역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징역 선고도 그 감형이 된 거예요. 원래는 사형이었는데 딱 인천에 그 전화가 개통이 돼가지고 김구가 수감되어 있던 인천 감옥으로 고종이 전화를 걸은 거예요. 고종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형 중지. 그렇게 했고요. 자, 안두희는 그래서 이제 군인 출신이라 그 복권이 됐어요. 한국 전쟁 때문에 사면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전쟁이 안두희가 살 길을 좀 마련을 해준 거예요. 아, 주막에서 죽였는데 그게 없었다고? 아니지. 왜냐면 일본 군인들이 그때 뭐냐 군복은 안 입고 그 평상복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건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거기서 죽이고 나서 갖고 있는 거다 꺼내보라고 했더니 그 군인 신분이라는 게 나왔어. 아, 그 서울 인천 전화 개통이 김구 원래 사형 집행일에 3일 전에 개통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개통이 조금만 늦어졌으면 어쨌든 그래서 안두희는 일단 한국 전쟁 때문에 그냥 뚜두두둥 싸워가지고 회생은 해. 근데 이제 징역이 없어졌을 뿐이지 그 정부에서 안두희의 그
전쟁 이후 생활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가 있다는 거야. 백범을 죽였는데 네가 여기서 살 자격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안두희가 자기가 이제 신세가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두희가 원래 가족이 있었어요.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었는데 이 안두희가 뭐냐 결혼을 하긴 했어. 그리고 이 한국 전쟁 이후에 결혼을 했지만 백범을 죽였다는 게 탄로가 나면서 안두희의 본부인이요 이혼해버려. 이혼하고 출국해버려요. 가족들이 전부 다. 안두희를 보호해주지를 않아요. 가족들은 출국을 해버렸고, 그래서 안두희도 이제 1960년대 초반에 막그 백범 김구 선생 살해 진상 규명 위원회에 의해서 잡히기는 해요. 잡혔는데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풀려나. 그러니까 정부가 안두희에게 해준 거는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이 일로 들먹이진 마라. 그런데 뭐 연금 같은 건안 준다.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각종 유공자 예우도 없었어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는데도. 그래서 이제 안두희는 이제 신변이 위험하니까 막 길거리에서 막 테러를 당해요. 그래서 한 이제 가명을 막 쓰면서까지 은신 생활을 해. 막 이곳저곳 막 피해 다니면서 막 그렇게 숨어서 살았어야 됐어요. 물론 뭐 군수공장에 뭐 사장을 맡기도 했지만 그것도 오래 못했어. 신분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살던 곳은 인천이었대요. 인천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1996년 10월 23일 오전에 안두희의 집으로 한 버스 기사가 찾아와요. 부천 버스 기사 박기서 씨가 찾아왔어. 그리고 이 박기서가요, 안두희를 정의봉으로 막 훅훅훅훅 휘둘려서 때려 죽여요. 안도희를 때려 죽여버려. 그러니까 안도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도 망명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가족들이 다 이혼하고 떠나버리니까 자기도 어떻게 살아야 될거 같잖아. 자기도 그냥 따라갈 사람은 없지만 외국으로 해외로 나가려고 했는데 안두희의 정체를 출입국 관리 그쪽에 다 알려져 있으니까 관리 담당자들이 이 안두희를 출국을 막아버려요. 안 돼. 너 출국 못해. 그러니까 막 어떻게 공항까지는 가. 공항까지 갔는데 출국 관리 출국 심사에서 빠꾸. 김포공항까지 갔는데 출국 심사가 안 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해외로 못 나가고 국내에서 숨어 살다가 그렇게 맞아 죽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박기서 씨는 그때 이제 안두희를 때려 죽여가지고 평소에 자기는 백범을 매우 존경하고 있었다. 그래서 백범을 살해한 안두희를 언젠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하고 법정에서 밝혔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서 민족 정서가 또 반영이 돼요. 김구를 죽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범행 동기가 정상 참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뭐 사형제도나 뭐 무기징역이나 뭐 10년 이상을 받아야 되는 징역형인데 그 징역이 3년형까지 감형이 된 거예요. 3년까지 감형이 됐어. 박기서 씨는. 이제 1997년에 선고를 받으니까 한 2000년에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두 번의 특별 사면을 해요. 당선 직후에. 한 번은 이제 그 크리스마스 특별 사면을 해가지고 그때 전두환하고 노태우 대통령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임 직후에 3.1절 특사를 실시를 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박기서 씨는 특사 명단은 없었는데 1998년 3월 8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에 그치 않아요? 응, 풀어줘. 김대중 대통령이 풀어줬어. 그 민족 정서를 반영하는 거. 어쨌든 이제 안두희가 이제 맞아 죽었잖아요. 맞아 뒤졌잖아. 교육방송인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네. 어쨌든 누가 화장은 했어. 화장해서 그냥 한강에 뿌려버렸어. 근데 그거를 가족들이 수습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이미 한국을 떴거든. 안두희하고 그 법적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한국을 떴어. 채팅방에서 전두환 노태우 풀어준 건 김영삼인데요 하는데 근데 그때 시기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직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직을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가 이미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때는 이제 대통령하고 대통령 당선자하고 계속 그런 상의를 한 다음에 국정을 처리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화합 차원에서 대규모 특사를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을 뻔했던 그5.18 가해자들을 다 용서를 해준 거야. 그래서 안두희의 그 백범 암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시켰다고 나온 공문서는 없어요. 아니, 공문으로 나왔으면 그 안두희가 그 김구를 암살한 다음에 형을 받았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밀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팅방에서 대통령 이름 다 하트 처리되네요. 네. 아프리카 TV가 좀, 심의 규정이 좀 빡세요. 지상파보다 더 빡세가지고, 역대 대통령 이름들 중에, 최규하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하트 처리예요. 그리고, 여기, 뭐냐, 아프리카 TV 채팅창에서, 신사동 가로수길도 제대로 입력 안 되는 거 아시죠? 가로수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프리카 TV 대표님 성함이 서수길이셔가지고 아프리카 TV 대표님 이름도 하트야. 어쨌든 그래서 이 정확히 그 김구 살해 지시를 누가 내렸느냐 이거는 정확히 나온 건 없어요. 이그 한국 근현대사가 이 정책적인 그런 정권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막 기록들이 사라진 게 많아요.
묻혀진 걸 다시 찾아내는 작업도 작업이지만 못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렇고 그러면서 안두인은 일단은 뭐 뒤에서 내가 백 봐줄게 그 말만 믿고 작전은 실행을 했는데 정작 전쟁 끝나고 나니까 자기를 보호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이런 걸. 사냥개는 사냥이 끝나면 보호신탕이 된다고. 안두이가 딱그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솔직히 이 인물에 대한 평가는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 그 안두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 남북 통일 정부를 주장을 했던 김구 선생이 피살을 당했잖아요. 일단 그런 통일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안두이라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학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인물이나 다른 사건들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두이에 대한 의견은 거의 좀 모아지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그 국정교과서 채택이 되잖아요. 근데 역사는 되게 다양한 기록이 있어요. 한 가지의 사실로 만 명의 학자가 전부 다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의견들을 다 묵살하겠다는 거야. 뭐 이석기 성시백? 뭐 쇼트트랙 선수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각종 그 대학 교수들이 그 교과서 집필을 지금 거부하고 나서잖아요. 서울대는 이제 그 아예 자기네 그 대학 교양 역사 그 과목으로 아예 집어넣 그 책을 따로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죠. 좀 역사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두이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별로 없긴 해. 네.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